은행나무가 하도 많아서 은행을 떨어지면 뚝뚝 떨어지면 은행을 주웠다가 모아놨다가 겨울에 이렇게 은행 닦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루로 푸대 자루로 한 10푸대 정도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닦는 방법을 자세히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닦는 방법을 보실까요? 자, 보세요. 은행 닦기 하는 날에 잠시 한 손으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은행 닦다가 일어나서 잠시 쉬는 타임이 영상 찍는 시간이랍니다. 요 바켓으로 하나가 제가 올해 열 자루를 푸대자루에 열 자루를 주워 모았는데요. 한 자루를 쏟으면은 이렇게 한 바켓수가 나옵니다. 요게 지금 달아보니까 15kg 정도 돼요. 요거를 이제 15kg를 이렇게 여기에 달아에 쏟고서는 물을 그래도 아침에는 얼었더니 낮에는 봄날씨처럼 따스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은행 쏟고 물을 그리고 장아를 심고 자작자작 밟아줍니다. 그러면은 껍질이 벗겨져요. 껍질이 벗겨지면 요게 껍질을 벗겨주면 요거를 헹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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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가지고 요렇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쌀 씻듯이 빡빡 문질러서 한 손으로 셀카로 찍으면서 은행 닦는 방법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 씻듯이 파릇파릇 이렇게 닦아요. 그런 다음에 물을 쭉몇 번의 과정을 이렇게 쭉 따라내면서 거칩니다. 그러면은 은행이 그리고 나서 속골에다가 이렇게 받쳐요. 이제 속골에다 받치면 이렇게 은행이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햇빛에다가 한 4, 5일 말리면은 이렇게 뽀얗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쏟아서 이렇게 물기가 있어서 이렇지 나중에 말리면은 뽀얀 은행이 된답니다. 내가 은행나무에서 우리 집 은행나무 직접 주순 거에서 은행 닦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영상도 찍으면서 우리 시래기 말린 것도 구경하세요. 무청 시래기도 이렇게 말렸고요. 고기 구워 먹는 바베큐 기계 바베큐 구이도 있고 저희 항아리 원래는 은행을 여기 은행 닦는 기계가 있거든요. 여기 은행 닦는 기계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은행이 많을 때는 거기에다가 닦았었는데 거기에 요즘은 제가 이제 조금씩 하기 때문에 조금씩 은행 많이 주시면 힘들고 그러니까 조금만 주셔가지고 제가 먹을 만큼만 이렇게 해갖고 씻습니다. 그리고 은행 닦기 와 날씨 좀 보세요. 엄청도 좋아요. 제가 핸드폰을 들고 한 바퀴를 돌겠습니다. 일하다가 이렇게 오늘 날씨 엄청 좋네요. 완전 따뜻한 봄 날씨 같아요. 와 하늘 좀 보세요. 바오세미 농원의 하늘이 이렇게나 파랗고 하늘이 완전 제주도에서 바라보는 하늘하고 똑 같답니다. 제주도 여행 갔다 오니까는 제주도의 하늘하고 우리 장덕리 파우세미 농원의 하늘하고 똑같답니다. 여기에 흰 나무들도 있고 왜 빨간 불이 반짝반짝하고 들어올까요? 여기가 파우세미 농원이고요. 우리 파우세미 농원에는 파우세미 농원에는 우리 세미가 있답니다. 세미야. 엄마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네 뭉치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 논에서 갖고 와가지고, 집 뭉치 네 개를 갖고 와서 여기 앞에 이렇게 깔아줬습니다. 우리 순돌이가. 순돌이가 아니라 세미가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미. 제가 쓰다듬어주면 얌전히 있어요. 세미야, 출산 잘하거라. 아이고, 예쁘죠? 세미를 이렇게 집으로도 출산 잘하라고 깔아. 출산 준비 끝 했습니다. 우리 쌤이에요. 예쁘죠? 예쁘죠? 한 바퀴를 돌겠습니다. 쌤이야, 안녕. 안녕. 출산 잘하세요. 엄마가 이렇게 집도 잘 예쁘게 따뜻해라고 깔아줬습니다. 우리 순돌이의 출산 준비. 와, 끝냈습니다. 순돌이가
순달이 출산 잘하세요. 제가 집으로 다 따뜻하게 이렇게 깔아줬습니다. 순돌이에 순돌이가 아니라 쌤인데 자꾸만 쌤이 쌤이를 순돌이라고 그러네요. 완전 따뜻해가지고요. 우리 이제 배추 모종 550개 심어놓은 것 중에서 제가 60개를 남겼는데 그 모종이 어떻게 됐나 하고 모종 있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텃밭에 배추 모종을 김장 다 끝내고 브로콜리 좀 보세요. 브로콜리는 아직도 이렇게 있네요. 이제 얼동 준비는 다 끝마쳤기 때문에요. 어는 거는 제가 안으로다가 다 들여놓고요. 와, 이렇게 예쁘죠? 하늘 좀 보세요. 제가 배추 어떻게 됐나? 배추 있는 대로 걸어가면서 빨리빨리 가니까 이게 화면이 흔들린다. 흔들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보이는 거는 다 할미꽃 9cm 포트에 심어져 있는 거고요. 우리 배추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제가 60개를 남겨놨는데요. 제가 이거 덮어줬어요. 그런데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와, 그래도 덮어주니까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60개를 쫙 가빠르다가 덮어줬습니다. 겨울에 이거 국도 끓여 먹고 그러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이렇게 찍었습니다. 은행 닦기 하는 날에 배추도 겨울에 국 끓여 먹고 막 그러는 배추 제가 60개를 남겨가지고 찍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봐볼까요? 소나무하고 꽃무릎하고 석사나 꽃무릎. 와, 겨울인데도 이렇게 싹이 예쁘게 우리 소나무 밑에 작품 소나무 밑에 꽃무릎하고 석사나 예쁘죠? 잎사귀들이. 그리고 은행나무는 이제 은행만 따닥따닥따닥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요. 제가 은행 원래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다 은행나무에 은행이 따닥따닥 완전 이렇게나 붙어 있어요. 자, 근데 밑에도 또 쫙 깔려 있고요. 와, 이거는 제가 미처 안 줍습니다. 저 먹을 것만 딱 주시면 은행주기 꽃 한답니다.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제가 은행 닦기 하는 날에 이렇게 은행이 많이 많이 있다고 영상도 찍으면서 완전 우리 동네도 보이는 하고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영상 끝 하면서 은행 닦기 하는 날에 잠시 10분 영상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바우세미 농원입니다. 찰크 인증사 찍었습니다. 타조 작품. 바우세미 농원에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끝! 온 것들이 아직은 이렇게 배추도 겨울에 국 끓여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괜찮네요. 그리고 은행 닦기 하는 날에 은행 빡빡 문지르면서 뽀얗게 은행을 닦았습니다. 운동이로 팔운동 우쿵 쌀뜨물 쌀 씻듯이 빡빡빡빡 문질러서 은행 닦기 끝마쳤습니다. 영상 끝. 오늘의 영상 끝.